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재무제표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상장 기업이나 그 밖에 요건이, 다른 요건이 갖춰진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간, 반기, 분기마다 요걸 작성을 해가지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요 사업보고서를 제출, 공시해야 됩니다. 그때 이 사업보고서의 내용이 사업 상황이라던가 재무 상황, 경영 실적 등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거의 포함하고 있는 핵심 정보가 뭐겠습니까? 이 재무제표 있죠? 이 재무제표의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시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시가 이게 제가 부동산 강의하는 것 중에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공이 공공의 적, 퍼블릭의 공짜죠. 시가 볼 시자란 얘기예요. 우리가 시력할 때 시자. 그래서 사업보고서에는 이런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보여준다고요. 보여줘. 이걸 보고 싶은 사람들, 투자할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뭐를 통해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상황, 재무상황, 경영실적인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작년에 내지는 우리가 저번 3개월 동안 또는 반년 동안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만큼 잘 팔았어요. 그러니까 투자해 주세요. 내지는 투자한 금액 빼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 작년에 많이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그거를 이제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연간 사업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있는 요 사업 상황들 있잖아요. 요 상황을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12월 말에 결산을 합니다. 12월 말에 결산을 한다는 것은 요 1년, 대부분 이 1년 단위로 12월 말로 재무제표를 이때 기준으로 다 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월 말에 딱 결산을 하죠.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보통은 3월 말인데,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정보가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중요한 재무제표의 정보가 이 사업보고서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근데 이 귀한 재무제표의 정보를 그냥 대충 사업보고서에 넣으면 안 되니까 감사를 받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돼요. 누가 그런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재무제표를 훑어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공인회계사들 있죠? 회계사들. 회계사. 요 회계사들이 외부에 있는 회계사예요. 요 기업에 고용된 회계사가 아니라 그래서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요 감사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감사한 재무제표는 누가 먼저 보냐면 보통 정기주주총회가 3월에 보통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2월 말에 결산하기 때문에 보통 요 3개월 이전에, 3개월 지나기 이전에 주주총회를 여는데 이때 요 재무제표를 보고 주주들이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어디에? 사업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반인들이 이걸 볼수 있을까요?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볼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업보고서는 어디서 보면 되냐면, 자, 여기,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게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처음에 홈페이지 딱 들어가자마자 구글에서 다트 치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나오자마자 그냥 이 화면으로 탁 나옵니다. 무슨 예쁜 그림이나 그런 거 없어요. 살벌하게 처음에 어떤 회사를 보고 싶어? 라고 검색창이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요 회사명에다가 삼성전자 한번 쳐볼까요? 삼성전자 라고 치고, 그죠? 삼성전자 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사업보고서니까 여기 정기공시에 사업보고서에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2019년 12월자 있죠? 요게 나와요. 봐봐, 여기 여기 너무 작구나. 자, 그러면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12월. 그래가지고 봐봐요.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제출하면은 바로 그냥 공시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3월 30일 날 딱 맞춰서 제출을 했어. 자, 그러면 한번 요 사업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업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회사의 개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작은가? 이 정도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목차인데 회사의 개요,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 어떤 걸 우리는 팔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여기 보면은 이 재무제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쫙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내용들, 뭐 이사회, 뭐 임원과 직원에 대한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 보고서의 내용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업 보고서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대충 뭐 있었죠? 아까 우리가 본 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재무제표가 여기에 포함될 때까지 뭐를 받아야 돼요?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 회계사가 만약에 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감사를 좀 쉽게 얘기하면 검사예요, 검사. 검사를 했는데, 좀 안 좋아. 이 재무제표가 좀 이상해. 잘못 쓴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회계사가 감사를 해가지고 요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의견을 내거든요. 이 재무제표는 잘 썼어. 아니면 이 재무제표 개판인데?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